자,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늘 브레이크 없이 고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좋은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자율주행 쪽이 오늘 오래간만에 힘을 받으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자율주행 쪽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완성차 기업들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엔 완전 자율주행으로 이제 가는 길목이다. 그렇죠. 보니까 글로벌 완성차들이 해당 관련 이슈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지금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들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들썩임이 오늘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네. 최근에 거의 뭐 수년 동안 계속 이제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제는 조금씩 기업별로 좀 다르지만 현실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쪽도 우리가 꼭 놓쳐서는 안 될 테마 중에 하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 중에 테슬라가 이 자율주행 훈련용 AI 컴퓨팅 클러스터를 이제 또 출시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 자율주행이 한 번 더 관심을 받았고 또 이제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현대차에서도 연말에 일단 시속 80km로 제한을 두긴 했지만 시속 80km짜리 완전 자율 상용차를 또 내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나오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길목에서 완성차들의 기술력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이제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것은 AI라든지 혹은 반도체 칩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필요하다 보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쪽으로 또 강력하게 진출을 한다라는 뉴스와 함께 지금 수급이 동반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저는 자율주행 오늘뿐만이 아니고 9월 달에 한번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테마 중에 하나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가 또 이 최근에 테마 순환매 장세에 또 참가를 했습니다. 끼어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종목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많은 기업들이 오고 가겠지만 일단은 저는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 중에 하나로 좀 추려보니 네.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을 원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내 1위 차 인포테인먼트 기업으로서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78억을 좀 기록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약 70% 이상 증가한 굉장히 이제 좋은 호실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서서도 V1텍 이야기할 때 자회사가 로봇과 좀 관련이 있다 보니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공교롭게도 이 모트렉스도 이 자회사 중에 로봇 관련 기업이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로봇 관련 기업이 지금 최근에 지금 증설 효과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함에 있어서 R&D 굉장히 큰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연구 비용을 증자의 이슈 없이 충분히 기업 입장에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자금력을 또 탄탄하게 받쳐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이 자율주행 관련주를 엮이지 지만 이 모트렉스가 단연 선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BV죠. 그러니까 모빌리티 쪽 자율주행은 아직 실적에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실적이 크게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좀 맞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기존 본업을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저는 모트렉스를 단기적인 시각뿐만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트렉스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오늘도 시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오늘 급등하더니 10% 내외로 지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기본 본업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플러스 알파로 역시 로봇과 함께 모멘텀이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또 앞으로 9월까지 중장기적으로 자율주행 쪽을 계속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브레이크 없이 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 테마, 이 키워드를 저희가 인성익 고문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문님께서는 자율주행 쪽 어떤 종목 보시나요? 예,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진짜 실적이 안 좋아요. 네. 주가가 완전 바닥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사님도 실적 관련해서 찾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종목을 보면 이제 실적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실적 기준으로 보는 분들이 대부분
투자가 좀 보수적이긴 해요. 그쵸. 왜냐하면 기본을 갖고 망하지 않을 회사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추세하고는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 실적 관련이 아니라 수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기본으로 돌아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본 종목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예요. 예, 오늘 뭐 상한가 가장 먼저 들어간 종목이고요. 잔량도 지금 한 150만 주 조금 내려가겠지만 쌓이는 종목인데 왜 이걸 골랐냐면 일단은 수급을 봤어요. 근데 오늘 수급이 일단 가장 좋고 잔량도 쌓이고 먼저 들어갔는데 어차피 테마가 움직일 때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뭔가 대장 선도주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고 뒤따라가는 모양새인데 전체적으로 다 빠지다 보니까 오늘 같이 올라 뭐 라닉스라든지 이런 뭐 지금 신규 상단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한가 들어가면서 같이 올라간 모양새는 있는데 어차피 하루 이틀 지나면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장주를 따라가는 게 지금 맞아요. 왜냐면 많이 올라간 종목일 때는 확산이 되지만은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은 어차피 강한 종목이 계속 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내일에도 살 수가 있다면은 저는 가능성을 보고 이쪽으로 붙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회사가 하는 게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 빅데이터 기반에서 레이더 영상 인식 플랫폼을 갖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국내 뭐 모비스라든지 기존에 뭐 BMW, 벤츠, 아우디 중에 납품을 해요. 국내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납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 판매망이 다양화에 돼 있고 그리고 이 회사가 시총이 어제까지 800억 정도밖에 안 돼. 오늘 상한가 쳤으면 한 1000억이 조금 넘었겠네요. 그러니까 시총이 엄청 작고 대주주가 개인 지분인데 18%밖에 안 돼요. 18% 좀 적은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회사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능성, 뭐 이제 지금으로서는 좀 희박하지만 그리고 실적 계속 얘기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실적이 작년에 적자로 전환해서 7억 적자했는데 올해 1분기에 8억도 적자 났어요. 근데 2분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도 좀 실적에 대한 다른 회사보다 그래도 좀 낫겠다라는 생각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자율주행이라는 게 기존의 내연기관 갖고 하지는 않거든요. 전기차 갖고 한단 말이에요. 연결된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연결된다면 이게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하고 또 연결되고 여러 가지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엔비디아 칩을 써서 슈퍼컴퓨터급 뭐 플랫폼을 만든다 해서 엔비디아 칩까지 또 연결되고 안 움직이던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꿈쩍되지 않았던 엔비디아까지 어제 움직이게 했고 그것도 현대가 레벨 3 한다 그래가지고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현대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오늘 테마가 잡혔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테마 움직임이 뭐 말씀드렸듯이 초전도체, 맥신, 양자 컴퓨터에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주행 테마는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여러 종목이 있는데 계속 봐야 된다. 실적과 관계시 처음에 봐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센 것 중에서 살 수 있으면 사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 이외에 좀 전 말씀드렸던 뭐 모트렉스나 퓨런티어, 인포뱅크 이런 종목들 많아요. 그러니까 찾아갖고 칩까지 여기서 넥스트 칩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으로서는 하나의 테마 형성 충분히 될 것 같다. 단기간이라도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쪽에서 매매를 붙이시면 어떨까. 그래서 목표가는 이 종목은 지금 3,200원 상한가인데 어차피 네. 내일 들어가는 기분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전 개인적으로 그 다음 매물대가 전인 매물대 들어오기 전까지 한 5,000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는데 그 전에 그냥 5,000원까지는 못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4,000원대에서 매물대가 또 한번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올라갔다가 내일 오후쯤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내일까지 올라가면 모레 또 좀 조정 받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이 괜찮다면 이전 쪽에 따라가는 매매도 괜찮겠다 생각이 듭니다.